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 광풍을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덤가에 있는 미친 사람, 광인을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풍을 지나서 오니까 누구를 만나요?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피해서 왔더니 또 광인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삶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람 잘날 없는 것 같아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인생은 광풍과 광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겪는 문제는 크게 보면 광풍 아니면 광인 아니겠습니까? 광풍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광인은 내가 상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광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크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이런 크고 작은 광풍과 광인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은 짧고 상쾌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길고 험한 등산길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계곡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험한 길도 만나고 그걸 다 통과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광풍이든 광인이든 무엇을 맞았는지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주님 만나라고, 예수님 진짜 만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 거라사에 계십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라사라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출발하셔서 지금 거라사로 온 거예요.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로 오신 거죠. 지난 시간에 풍랑은 바로 이렇게 건너오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지금 거라사라는, 건너편 거라사라는 동네에 지금 와 계세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 이 거라사가 속한 지방을 우리가 데카폴리 이렇게 부릅니다. 데카폴리스, 뭐죠? 데카, 열이죠. 폴리스, 도시죠. 열 개의 도시입니다. 이 데카폴리라는 것은 열 개의 도시, 로마가 세운 열 개의 도시가 있는 지방을 데카폴리 지방이다 그 당시 불렀어요. 로마가 직접 세운 열 개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색깔이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2017년에 이 데카폴리의 한 도시인 제라시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요르단에 있는 제라시 유적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유럽 같지 않습니까? 유럽의 어떤 로마나 그리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유적지가 바로 이 데카폴리 지방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의 건축물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곳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는 유대인 지역과 다르구나. 저 강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완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지만 기르지도 않아요. 돼지가 2천 마리 나온다는 건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간, 이 미친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이잖아요. 이 군대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6천 명급의 어떤 사단 규모의 어떤 그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펴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다. 이방 지역이다. 오늘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드문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마가가 좋아하는 게 곧이죠. 곧 마가는 한 게 성질이 좀 급해. 곧 즉시 이렇게 한 42번에 나오니 곧 누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딱 왔는데 환영 인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쉬쉬 조용히 하면서 예수님 다니셨잖아요. 근데 거라사 지방에 오니까 한 사람도 환영 인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환영 인사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미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겁니다. 헐크 같은 사람, 괴력을 가진 헐크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2절에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이 단어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니라 이 단어가 마음에 확 꽂혔어요. 예수를 만나니라. 저는 이 예수를 만나니라 이 단어가 이 본문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본문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이었던 광인이었던 헐크같이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죠. 미친 사람이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인생에서 불어오는 광풍이든 우리가 만나서 정말 씨름하고 있는 광인이든 예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야 길이 보이고요. 예수 만나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은 결국 예수님 만나라고 주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3절부터 5절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헐크죠 헐크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남도 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것도 끊어버려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저부터도 정상이 아니고요.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2주 전에 런던에서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손녀, 손자죠. 손자하고 손녀하고 이 다섯 가족이 아주 편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정은 14년 전에 파키스탄에 이민 온 이슬람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주 평온하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럭이 확 달려들어서 할머니를 죽였어요. 아빠를 죽였어요. 엄마를 죽였어요. 손녀 딸을 죽였어요. 유일하게 그 손자, 9살짜리 손자만 살아남았는데 많이 다쳤어요.
상상치 못할 일이 지금 캐나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14년 전에 파키스탄에 이민 와가지고요. 아빠는 피지오세라피스트, 물리치료사고요. 엄마는 웨스턴대학에서 엔지니어링으로 PhD하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이민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 20대 남성이 그냥 확 차를 몰고 와서 죽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통제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묻지 마요. 그냥 이유 없어서 묻지 마요. 통제가 안 되는 묻지 마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2018년에 4월 달에 노스역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니밴 몰 그냥 막 달려가지고 한국 사람 3명 포함해서 10명을 죽였죠. 10명을 죽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통제 불능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도 그 사람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모습의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점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무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근처에 살고 있다. 무덤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아닙니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신경질나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다 죽겠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사람은 무덤에 가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죽음과 가까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사람이요, 이 죽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허무와 무임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속이 이게 텅 비니까 허무하니까 뭘 추구해요? 자꾸 겉을 치장하는 데 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현대인들이 무엇을 숭배해요? 소비주의, 컨슈머니즘을 자꾸 소비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가방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빈속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속이 비니까 자꾸 허세를 자꾸 부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덤 근처에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친다 그랬어요. 왜 늘 소리 질러요? 이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화가 있어서 그래요. 이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아무에게나 소리 지르고 어떤 소리 질 상이 아닌데 소리 지르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은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를 사랑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경매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겉만 자꾸 치장하려고 하고 정말 자기에게 좋은 걸 주지 않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습관을 너무 많이 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줘야 되고 좋은 마음을 줘야 되고 좋은 감정을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나쁜 걸 너무 많이 주고 살아요. 이게 바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게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거하고 네게 좋은 건 다르다. 네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을 못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을 먼저 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나중에 할 수 있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막 원하잖아요. 근데 사탕이 아이들에게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꼭 여러분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내게 좋은 것을 나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줘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을 나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심신을 항상 단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를 자꾸 격려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동기가 생겨서 또 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자기 파괴적인 삶,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거라사 강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라사 강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거라사 광인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누구의 마귀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뭔지 모르고 원하는 것만 쫓아 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요, 어떤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로잡힌 상태에 살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세상에 사로잡히든 마귀에 사로잡히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든 사로잡힌 상태에 살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상태는 거라사 광인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괜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살면은요, 이렇게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무덤가에 사는 허무와 무의미와 무목적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살면은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겁니다.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고? 원수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하셨잖아요. 리컨실레이션, 이 화목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설명하죠. 이게 칭입니다. Justification.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상태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고 마귀를 쫓아 살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붙여서 마귀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자유케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 리뎀션이죠.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입양시켜준 거죠. 어답션, 어답션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거라사 광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대로 살다가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화목해 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린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자꾸 기억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꾸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준 게 목숨을 건져준 건데 그건 자꾸 잊어버리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건 자꾸 잊어버리고 더 보따리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더 큰 보따리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라사 강인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나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면요. 예배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섬김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거라사 광인 같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음에 내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셔서 구원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 레기온은 6천 명의 군사를 한 단위로 묶을 때 레기온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한 사단급 정도 될까요? 여단급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병력입니다. 큰 군대죠. 내 이름은 군대다, 레기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사탄 마귀에도 사로잡혀 있지만 동시에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중동에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의 그 폭력적 억압 속에 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희생자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꼭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고 체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꼭 개인에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홀릴 줄 알거든요. 사탄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정치 속으로, 경제 속으로, 문화 속으로, 스포츠 속으로, 연애 속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파워를 갖는 거예요. 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려면요, 이 시대 속에 들어가는 사탄마귀, 문화 속에 들어가는 사탄마귀를 자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마귀를 자꾸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명령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요? 2천 마리 돼지에게 싹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예, 요거를 끓이면 이제 돼지국밥이 되겠죠. 확 들어가 죽는 거예요. 확 죽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엄청난 사건. 한번 여러분이 실제 이걸 봤으면 와 그러셨을 거예요. 2천 마리의 돼지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 2천 마리의 돼지가 그냥 호수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은요, 장관일 겁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해결하시고 이 사람을 이제 정상으로 만드십니다. 주님 만나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었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의 골칫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세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 때문에. 2천 마리 돼지라는 엄청난 물질적 손해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봤으니까 주님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은 만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본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만몬 귀신에, 돈 귀신에, 물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제 떠나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떠나시죠. 귀신 들은 사람이 함께 얘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귀신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청하죠. 마을 사람들은 떠나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물질적 손해보다는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한 거예요. 주님 떠나 사는 건 어둠이고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19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예수님 그 사람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 이 지역 떠나면 안 돼. 너 사명 있어. 여기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너 떠나지 말고, 여길 떠나지 말고 남아서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남아서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남아서 회복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지역,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대가볼리 전체, 10개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뭘 전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큰일 행한 일을 다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살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 사도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방인 사도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미친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이 아니라 대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전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가볼리에 또 한 번 오시거든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 가셨다가 대가볼리에 7장에 보면 또 한 번 오세요. 근데 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장에서는 한 명도 환영 인파가 없었잖아요. 근데 7장에 똑같은 지방 대가볼리 왔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과 7장 사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다한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참 귀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참 우리에게 가슴에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시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못 만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만나세요. 특히 교회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회 왔는데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먼저 예수님 만나서 정말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우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가서 콜라만 먹고 오시면 안 돼요. 햄버거를 먹고 오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못 만나면 이건 큰 손해입니다. 큰 낭패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미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처럼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돼요. 나만 좋은 거 갖고 있지 말고 자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늘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시고, 좋은 일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 만나도 신경질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풀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Knowing you Jesus, 예수님 아는 거, Knowing you Jesus, there is no greater thing. yesunim 아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You are my all, you are my best.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또 교회 오시면 항상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다시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바쁘죠. 그리고 뭔가 자꾸 사로잡히죠. 우리 주변엔 막 광풍과 광인이 수시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흔들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고난이 많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 놓치시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 만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나 삶이 바쁘고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거라사 강인처럼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허무와 무임 속에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에 대한 우리의 영적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저들을 끌어당기지 않게 하시고 사탄마귀가 저들을 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 만나는 한 주간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